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윤한 문경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경북선관위가 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구고검은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SNS에 공유한 게시물들을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고 시장과 공무원 4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고 시장과 공무원들의 SNS 게시물 내용이 시장 개인 홍보에 치우쳤다는 기존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며 재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